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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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싫어. 못 먹어. 편식사의 연습 1회. 오이가 싫어? 소풍하면 빠질 수 없는 김밥. 감자와 당근, 오이가 들어간 샌드위치. 몸에 좋은 샐러드까지. 어때? 그래. 달콩아, 왜 안 먹어? 먹어. 진짜 맛있네. 근데 오이는 왜 빼? 오이가 싫어? 사실 오이 못 먹거든. 왜? 오이가 얼만 아삭아삭한데. 오이가 너무 쓰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. 그럼 오이가 들어간 샌드위치랑 샐러드도 못 먹어? 알콩아,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지. 화내지 말아요. 누구세요? 나는 친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박사예요. 아, 박사님! 그럼 알콩이가 왜 오이를 못 먹는지 아세요? 물론이죠. 쓱쓱이는 감기약이 써요, 안 써요? 당연히 쓰죠. 알콩이도 오이가 감기약처럼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바로 그거예요. 에이, 설마. 그 이유를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. 오이를 싫어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특유의 쓴맛과 냄새 때문이에요. 오이나 참외 같은 박과식물은 해충이나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쿠프로비타신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이 성분이 껍질이나 양쪽 꼭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먹으면 강한 쓴맛이 느껴져요. 그리고 우리 몸에는 입맛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7번 염색체에 살고 있는 이 유전자는 쓴맛에 민감한 것도 있고 둔감한 것도 있어요. 그럼 전 쓴맛에 민감한 건가요? 맞아요. 보통 사람보다 오이의 쓴맛을 100배, 많게는 1000배까지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오이향 때문에 못 먹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향의 주성분은 알코올의 일종인 노나디에날과 노나디에놀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. 이제 알겠어요. 그래서 알콩이가 오이를 못 먹은 거구나. 알콩아, 아까는 화내서 미안해. 난 네가 괜히 음식 투정한다고 생각했거든. 괜찮아. 이제 알콩이 이해해 줄 거지? 박사님, 근데 오이 냄새도 안 나고 쓴맛도 없애는 방법 없나요?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오이의 쓴맛과 향이 모두 날아가요. 그런데도 오이가 쓰면 어떡하죠? 오이 대신 먹을 수 있는 채소는 없나요? 방울토마토나 양배추를 먹으면 오이에 있는 비타민C와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. 단맛이 나는 채소, 파프리카나 당근을 먹어도 되고요. 이제 오이 대신 방울토마토랑 양배추, 파프리카, 당근을 먹을래요. 나도 같이 먹자. 역시 쓱쓱이는 뭐든지 쓱쓱 잘 먹는군. 알콩아, 너 못 먹는 거 있으면 또 말해봐. 사실 나 우유도 못 먹어. 우유? 다음엔 박사님께 우유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. 편식 사이언스 2회.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? Coming soon.